요즘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접 구매. 마음에 드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남녀노소 인기 만점이라는데. 요즘에 해외 직구하면 싸가지고 자주 해요. 가격대가 국내 쇼핑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들이 좀 많아서 해외 직구로 이용하는 편입니다. 물건이 마음에 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해외 직접 구매.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때부터 좀 골치가 아파진다. 아무래도 해외에서 배송이 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반품하고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관세를 환급받는 게 보통 물건을 반품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하늘의 별 따기요. 그나마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해외 직접 구매 반품 관세 환급.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? 뵙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오늘도 해외 직접 구매로 산 물건을 받아든 홍성현 씨. 물건이 제대로 왔나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는데. 사이즈가 틀리네. 어떡하지, 이게 아기한테 안 맞을 텐데. 반품해야겠다. 해외에서 산 물건 반품하는 게 어디 쉽겠냐마는, 그래도 어렵사리 어찌어찌해서 인터넷으로 반품 신청까지는 끝냈는데. 반품은 이제 끝났고. 맞다, 관세. 관세도 이제 환불받아야지.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붙는 세금인 관세. 물건 돌려보내니까 네, 뭐 환급받는 건 당연하겠지요. 네, 해외 직구 물건을 반품하려고 하는데요. 수수료가 얼마라고요? 3만원이요? 돌려받을 세금이 2만원인데 수수료가 3만원이라고요? 거기다 단순 변심은 환불이 불가라고요? 그게 말이나 되나요? 아니, 내 돈 돌려받는데 돈을 내야 한다고요?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래요? 지금 아까 사이즈가 잘못 온 제품을 환불하려고 제품은 환불을 했는데 관세. 이 관세가 문제입니다. 관세를 환급받으려 했는데 수수료가 관세보다 더 큽니다.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관세도 이제 만만치 않은 돈인데 수수료가 더 크니 정말 낭패를 본 것 같습니다. 늘어나는 해외 직접 구매만큼 관세 환급에 대한 불만도 급증하자 관계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. 네, 요즘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개인이 직접 반품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개인이 직접 반품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한번 저기 개선을 검토해보는 방안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드디어 지난해 7월 개인이 별도의 비용 없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. 개인에게도 신고인 부호 발급이 허용되면서 이를 가지고 관세청 인터넷 통관 포털에 접속해 수출 신고서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.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해외 직구 반품 시 별도의 통관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하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이제 가능해 지게 될 것 같습니다. 아울러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서 해외 직구를 포기하던 일반 국민들이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